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PLC 프로그래밍 지멘스의 로고를 활용한 PLC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제의 훈련 목표는 로고 프로그램 8.2 버전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동작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PLC에 전송하여 과제를 진행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로고 PLC 프로그램 작성 시 과제에서 사용하는 인풋, 아웃풋 채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동작을 미리 체크하도록 합니다. 셋째, 작성된 프로그램을 PLC에 전송한 후에 모니터를 통하여 동작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제 수행을 위한 준비 도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전 8.0을 보유 중인 경우 구형 로고 PLC에서 전송 문제가 있으므로 버전 8.2로 업그레이드를 권장합니다. 노트북에는 램포트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업 시에는 파일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저장합니다. 시뮬레이터 모드와 온라인 모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풋, 아웃풋 채널에 해당하는 명칭을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IP 세팅은 수동으로 맞추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이번 과제에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로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세팅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세팅을 맞춰놓고 시작하면 좀 더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작업을 할 때도 편리해집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상단의 파일에서 New 부분에 레더 다이어그램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과 같이 레더 다이어그램 타입의 프로그램 창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단의 페이지 설정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페이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버티컬 부분의 숫자를 바꾸게 되면 설정된 숫자만큼 페이지의 수가 세로로 늘어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정을 마치면 지금처럼 세로로 페이지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더 다이어그램 프로그램 창 안의 간격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기본 설정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사이의 간격이 넓어 한 화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이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퍼멧에서 포맷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스페이싱 부분의 숫자가 작으면 사이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50으로 설정하여 간격이 줄어든 것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에 앞서 2017년도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프로그램 도면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화면에 2017년도 국제대회 프로그램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도면에는 펑션 1부터 펑션 5까지 동작 요구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앞서 과제에 사용되는 PLC의 인풋, 아웃풋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사용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인풋 어드레스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풋 1은 S21 버튼이며 오픈 기능을 합니다. 인풋 2는 S22 버튼이며 스탑 기능을 합니다. 인풋 3는 S23 버튼이며 클로즈 기능을 합니다. 인풋 4는 이머전시 스위치이며 비상 정지 기능을 합니다.
인풋5는 ST1이며 오토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인풋6는 OL입니다. MMS라고도 부르며 모터 보호 차단기입니다. 모터가 트립되는 경우에 신호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어드레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1은 H21이며 도어 열림 표시 램프입니다. 아웃풋 2는 H22이며 오토모드 표시 램프입니다. 아웃풋 3는 H23이며 도어 닫힘 표시 램프입니다. 아웃풋 4는 K1입니다. 도어 열림을 위한 접촉기입니다. 아웃풋 5는 K2입니다. 도어 닫힘을 위한 접촉기입니다. 현재 우측에 2017년도 국제대회 도면에 H21, 22, 23 램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 차시에 사용한 도면에서 H21은 H11로, H22는 H12로, H23은 H13으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기능의 램프이기 때문에 도면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완료된 텍스트는 보기 편하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으며 폰트 및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펑션 1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21 버튼을 누르면 도어는 3초간 열립니다. 그리고 H21은 도어가 열리는 동안 점등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시 사용하는 메이크 컨택트는 노말 오픈 접점을 의미하고 브레이크 컨택트는 노말 클로즈 접점을 의미합니다. I1은 S21입니다. 그리고 접점마다 알아보기 쉽게 커멘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커멘트는 해당 채널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알아보기 쉽습니다. S21 오픈이라고 커멘트를 달아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커멘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릴레이 코일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릴레이 코일을 더블 클릭하여 M1 플래그, 즉 내부 릴레이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S21과 M1을 클릭 후 드래그하여 붙여서 라인을 이어줍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지만 키보드를 이용한 복사 및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좀 더 빠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1을 상단에 이어주어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M1 내부 릴레이와 Q1을 연결하여 H21이 점등될 수 있도록 연결해줍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심 아이콘을 누르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21을 누르게 되면 Q1, H21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램프가 3초 동안 점등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이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21을 눌렀을 때 타이머가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M1 접점에 온 딜레이 타이머를 연결해줍니다. 타이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시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설정 부분에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1 접점을 이용하여 Q1, H21 램프에 연결해줍니다. 출력 부분도 커멘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Q1은 H21 오픈 램프로 표기해줍니다. 보기와 같이 타이머 설정 시 앞쪽 부분에 3을 입력해야 3초 후 타이머가 동작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S21을 누르면 3초 뒤 H21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1은 3초 동안 점등되어야 하기 때문에 M1 접점 뒤에 T1 접점으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S21을 누르면 H21이 3초 동안 점등 후 소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초 동안 도어가 멈춰있는 동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초 동안 도어는 닫히게 되며 H23도 함께 점등됩니다. 화면과 같이 프로그램을 드래그한 후 방향키로 프로그램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도 수량이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커멘트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타이머와 타이머 접점에 함께 커멘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초 뒤에 4초 동안 멈춰있는 동작을 위해 타이머를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생성 후 다시 커멘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초 뒤에 3초 동안 도어가 닫힘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타이머를 생성하여 3초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새로 생성했기 때문에 커멘트를 다시 수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4초 뒤에 도어가 닫히기 시작하여야 하므로 T2 접점을 먼저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3초 뒤에 도어 닫힘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T3로 뒤에 부분을 끊어주도록 합니다. 도어 닫힘을 위한 접촉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Q3를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커멘트는 Q3는 H23, 클로즈 램프라고 표기해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펑션 1 부분은 프로그램 구성이 끝났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동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시뮬레이션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앞부분의 회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은 미리 연결하지 않아도 오류 발생 시 Yes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동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1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초 동안 도어가 열림과 동시에 H21이 점등됩니다. 그리고 4초 동안 도어가 멈춰있고 다시 3초 동안 도어가 닫힘과 동시에 H23이 점등됩니다. 이렇게 펑션1 동작 구현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펑션2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가 열리는 동안 S23으로 도어를 닫을 수 없으며 도어가 닫히는 동안 S21로 도어를 열 수 없으므로 열림과 닫힘 기능은 서로 인터럭 회로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S21 동작만 구현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S23 동작을 구현한 후 인터럭 회로를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펑션 3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가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언제든지 S22 버튼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춘 다음에는 S21과 S23으로 다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구현되어 있는 S21 프로그램 중간에 S22를 넣어주어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과 같이 S22 접점에도 커멘트를 입력하여 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1로 열리는 동작을 진행시키고 S22를 누르게 되면 동작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펑션 4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3, 클로즈 램프는 닫히기 전에 2초간 2Hz로 깜빡이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닫히기 전의 동작이므로 도어가 닫히기 전 프로그램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3초간 닫히는 동작을 위한 타이머 전에 2초간 깜빡거리는 동작을 위해 추가로 펑션을 넣어줍니다. 먼저 2초간 동작을 할 수 있는 타이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래싱 동작을 하기 위해서 플리커 펑션을 추가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플리커 설정에는 온 타임과 오프 타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초에 맞춰 플래싱 동작을 합니다.
2Hz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0.25초 ON, 0.25초 OFF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초 뒤에 플래싱 동작을 끊어줘야 하기 때문에 T4 접점으로 T5를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23이 깜빡거리는 동작은 도어가 닫히기 전 동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T4가 동작된 후에 T3가 동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타이머 펑션 구현이 끝났으면 H23 램프의 플래싱 동작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T5 접점으로 H23을 깜빡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T4 접점으로 2초 뒤에 플래싱이 멈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T4 접점을 하단에 붙여주어 H23이 점등되도록 구현해줍니다. 그 후 3초 뒤에 H23, 클로즈 램프가 소등되도록 합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도어가 닫히는 동작까지 동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1을 누르게 되면 3초간 도어가 열리게 되고 4초간 멈춘 후 2초간 H23, 클로즈 램프가 깜빡입니다. 그리고 H23, 클로즈 램프가 점등되고 3초 후 소등되며 동작은 멈춥니다. 타이머와 버튼의 요소들이 많아질수록 프로그램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커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펑션 5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2는 오토 모드일 때 점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풋 중에 ST1, 오토 셀렉트 스위치로 H22를 켜주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H21, H23 사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I5, ST1 오토 모드 셀렉터 스위치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커멘트는 ST1, 오토 램프로 입력해줍니다. 다음으로 Q2, 오토 램프에 연결해줍니다. 구현이 완료된 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1을 누르게 되면 H22가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펑션 1부터 펑션 5 동작들은 ST1이 오토 모드로 되어 있을 때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ST1 접점으로 S21 동작 중간에 접점을 넣어 오토 모드가 되었을 시 동작이 되도록 구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과 같이 ST1이 ON 되어 있지 않으면 동작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ST1을 ON하면 H22가 점등되는 것과 S21로 동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겨두었던 펑션 2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S21로 도어를 열고 닫는 동작만 있지만 S23으로 닫히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S21과 다른 접점과 같이 커멘트를 입력하여 도어를 닫는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 내부 릴레이는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M2 내부 릴레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열리는 부분에 프로그램과 같이 ST1과 S21을 넣어서 오토 모드일 때 동작이 가능하게 S22로 정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상단의 M1 부분과 같이 자기 유지를 걸어주도록 합니다. M2 부분이 ON 되면 닫히는 동작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닫히기 전 동작인 H23 플래싱 동작부터 진행이 되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4초 동안 멈춰있고 그 다음 부분부터 동작이 되도록 구현을 하면 닫힘 동작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좀 더 빠른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input 1을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 닫힌 부분에도 input 1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S21과 S23을 입력하고 커멘트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input 3, S23을 누르게 되면 H23이 깜빡거리는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23을 이용하여 도어를 닫는 동작의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function2 동작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21과 S23의 인터럭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럭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열리는 동작 중일 때 닫히는 동작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럭을 구성하기 위해 M1 앞부분에 M2 접점을, M2 앞부분에 M1 접점으로 끊어줍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1을 눌러 도어가 열리는 동작 중에 S23을 누르면 동작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22로 동작을 멈추고 다시 S23으로 닫히는 동작 중에 S21을 누르면 동작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펑션 1부터 펑션 5까지 동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래밍한 내용들을 파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래밍 내용이 1페이지를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이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정돈하여 1페이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해줍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프린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파일에서 프린트를 선택해줍니다. 다른 설정은 건드릴 필요 없이 OK를 눌러주고 PDF 파일로 인쇄해주면 현재 프로그램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출력된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여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로고 프로그래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PLC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